아니 N사 치아보험 너마저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? 그러면 도대체 어디 거 판매하라고? 어디 거?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을 4년 전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정말 몇만 명 이상 치아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어요. 자, 치아보험을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할 때는 여러가지 비교를 통해서 추천을 해드린데요. 첫 번째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야 되겠죠. 우리 저 보호망은요 30개 회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. 자,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오는 회사로 추천해드려요. 아무리 보험료가 저렴하면 뭐하겠어요. 보장 내용과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보장 내용이 알차고 튼튼해야 돼요.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N사 치아보험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치아보험이라고 저 보호망이 자신하건대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N사 치아보험은요. 보존치료가 손해보험 쪽은 2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반면에 무려 30만원, 물론 10만원 더 추가가 됐지만 그래도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10만원 더 보장이 되고 안 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존치료는 무려 30만원까지. 하지만 업계 누적이죠. 생명,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타사 같은 경우는 8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 N사 손해보험요, 치아보험이 무려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누적 합산이. 자, 이뿐만 아니에요. 일단은 무제한으로 보존치료가 크라운 빼고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매력적인 일단은 N사 치아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보철치료예요.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을 일찍이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100만원 축소가 됐어요. 물론 생명보험사는 150,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겠지만 요 N사 손해보험요 보철치료가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무려 얼마예요?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. 생명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타사 같은 경우는 200만원, 25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요 N사 손해보험은요 누적 합산해서 무려 300만원,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N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에 물론 고지사항이 타사 같은 경우는 충치로 인한 발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지만 N사 손해보험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고지사항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가 아니고 충치로 인한 발치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좀 광범위한 좀 단점이 있어요. 하지만 고지사항에 충치로 인한 발치 외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가입제는 물론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보험가입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할 때는 정말 매끄럽게 일단은 L사 생명 외에 정말 깔끔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매우 깔끔하다는 겁니다. 자, N사 손해보험의 큰 장점은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두 달 연체가 되고 실효가 되면 보장이 안 되는 반면에 요 N사 손해보험은 세 달까지 연체가 돼도 보장이 돼요. 막말로 내가 오늘 돈 출금하고 나서 세 달까지는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매력적인 상품이다,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험금 지급도 잘 되고 또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연체기한도 세 달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보존 보철이 누적 합산 그리고 보장 한도가 타사 대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웬일이야,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올해 22년 봄에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22년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며칠 전에 공문이 휙 하고 날라왔어요. 보장이 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판매가 종료가 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내용인데요.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N사 손해보험도 치아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손해율 어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지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N사 본사에서도 매우 겁내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아무래도 N사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판매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자, 저 보호망
12월 30일까지 아직 딱 2주 반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보름 간 남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두 양대산맥 엘사 생명과 그리고 엔사 손해보험 두 쌍두마차가 지금 같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 엔사 손해보험이 문을 닫으면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엘사 생명이 치아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하겠죠. 그 전에는 엘사 생명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엔사 손해보험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없으면 1순위는 엔사 손해보험,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 가성비 저렴한 쪽으로 원하신 분들은 이 엔사 손해보험 12월 30일까지 무조건 가입하셔라 적극 추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마지막 저 보호망의 한 줄평은요. 엔사 손해보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2주간 남았어요. 2주간.